일본 정부가 마침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결정을 반대하는 부산수협과 어업인들의 시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국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오염수의 어떤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여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면서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 하면 굉장히 우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한 한국의 피해는 2011년 독일의 한 연구소 발표로 예상됐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밀접해 있고 해양 도시라 불리우는 부산에게는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22일 자갈치 시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 국제사회와 함께 총력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 도시인 부산은 수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연구개발, 4차 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해양을 기반으로 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치명적일 것입니다. 제29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검사 대폭 강화 등 정부의 총력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분노와 염원을 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신청과 제소를 적극 건의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인류 마지막 생존의 보물창고인 바다, 그리고 그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부산. 부산 시민의 미래 지키기에 부산시의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